예, 오늘 이거 네. 진짜 보면은 못 이기는 경기거든요. 예. 자, 일단 12시가 예, 허니 트리플 S. 예. 이거 진짜 개쩔었습니다. 예. 예. 12시 떡이고요. 예, 7시 예, 미스 프레이야. 어, 수세미라고 하죠. 예, 수세미 프로토스. 그리고 9시가 스윗 줄라이 스윗님 저그. 그리고 1시가 예, 스틱스 테란. 예, 일단 저는 이게 저랜전이라 10-10 배럭으로 일단 지금 하자고요? 후리형 지금 못하는거 아니에요? 어 10-10 배럭으로 하고 쩌프면 하고 투저그면 정석으로. 후리형 아마 지금 게임 안될거예요. 어 이게 왜 불리했던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왓삼형님이 매치를 좋아하네. 로단형도 매치 좋아하는데 어 로단형이랑 왓삼형 두 명이 매치를 엄청 좋아하네. 이러면서 마린 하나 뽑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 허니형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면서 12시에 현이님은 발탈. 아니면 와사병님 그냥 예 매치 없이 100개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의 해설도 고생했다고. 예. 자 이러면서 일단 9시 예 원질러 찌르는 예 프레이야. 아 이게 왜 불리했냐면 제가 고섭님 별풍선 아유 와사명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아니, 왜 불리했냐면 이게 이게 가스랑 아카데미를 안 짓고 삼서풀이라 한번 가야 되거든요. 어 상대가 이런 거 어디서 큰 짓고 있고 근데 이게 단계 아니라 여기서 부인 감사합니다. 잘못 쏴왔어요. 우리 편이 왜 양컨 걸려가지고 벌써 욕이나 먹어. 어 또 와사명 18개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 편이 그 원질럿을 펑크를 늦게 지어놔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예 원래는 여기서 링을 흘려가지고 러쉬가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12시 그래서 이제 마린을 그냥 빼고 운영을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운영을 선택할 때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바로 가스 짓고 아카데미 짓고 마린을 쉬면서 FCB를 뽑아라. 예 오늘 이거 강의했죠. 예 아니 이거 남 탓이 아니라 형님 어 9시가 펑크는 안 받고 원질 찔러서 12시 원래 가면 죽는 건데 타이밍을 못 잡은 거라니까요. 예. 설명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서 스팀 업하고 예 매드까지 찍고. 자 저희 편 일단 왜 불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일단은 매드 딱 찍고 예 9시 이제 들어가죠. 어 드론도 하나 넘어가고 드론 지금 3개 4개 잡히고 예 상대방 이러면서 무탈도 어 찍혀요. 또 이분도 무탈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어 스포닝 풀도 깨지고요. 예 그 양포도 무난하게 됐고 가스 테크도 빠르고 토스가 어 자 이러면 제가 이제 손이 많이 가요. 예 해처리를 일단 지키긴 했는데 어 제가 늦게 나오면 뭔 소리입니까? 네, 원래 저태 적응 알아서 잘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왜 손이 많이 가냐면요 여기 바이오닉 부대 지정이 1번이고요 여기 바이오닉이 2번 본진에 있는 거 3번 어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근데 매딩 나오면 4번 어 총 3군데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어 팩토리 가면서 운영도 생각해야 되고 벙커도 빈집 질럿도 생각해야 되고 어 무탈 오면은 바로바로 스팀 빨면서 예 약간 이제 여러가지 그 토스가 심지어 멀티까지 먹었어요. 아니 우리 편 지금 스포닝풀도 없는데 상대방 이미 테크도 코어 테크 완성이 됐고 예 저는 뭐 매치하면은 콜이죠. 예 어 이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어차피 이거 뭐 금방 보니까 여기 이제 질럿에 해처리까지 날라갑니다. 예 상황 보면은
예. 지금 벌써 로보틱스 올라가고 멀티 먹고 예, 우리 편 지금 해철이 날아가고 스프니풀이 없어요. 예. 심지어 저희 편이 지지치고 나가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만 더 해보자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 쿠리 형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파일러스 퍼셜리티 그 이제 스포니플 지으면서 투에피고 아직 뮤탈도 못 갔어요. 제가 항상 이제 2대2한테 설명하는 건데 상대가 리버가 뜨기 전에 우리 편이 뮤탈이 나와야 저태가 할만한 거라고. 근데 뮤탈이 뜨지도 않았는데 이미 리버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멀티도 있고 예 굉장히 불리했죠. 그니까 제가 이 경기를 거의 진짜 제가 지금까지 테란 했던 경기 중에 제일 잘했던 경기예요. 예, 왜냐 상대도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드랍십 뽑아가지고 7시 견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배슬이랑 진출하고 그 여러분 이때 운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어을 하면 안 되고 공업만 해야 돼요. 그럼 셋이 멀티 상대 11시 멀티 먹은 거 보자마자 마린 방업을 하면 안 되고 마린 공삼업 찍고 셋이 멀티 펴주면서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잘 못하는 테란들은 올인하려고 400억 500억 늘리거든요. 300억 이후에 배술 모으면서 셋이 멀티도 먹고 이제 배술 모으면서 운영을 가야 돼요. 상대가 멀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멀티 없으면은 나도 똑같이 500억 배스 땡크 찍고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편도 이제 이러면서 스파이어 따라가고 있고요. 그 드랍십까지. 근데 이제 드랍을 진짜 이게 다 보면서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9시 상대가 간 거 보고 이쪽에 아까 스컬지 놓은 거 보고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드랍을 가는데 그러고 여기서 뮤탈 이제 드랍이 가니까 상대 뮤탈 빠질 때 마메로 또 여기서 좀 갉아먹고 여기서 뮤탈 좀 갉아먹고 드랍은 딱히 근데 피해를 못 줬어. 또 여기 먹고 그다음에 리버 다 잡았죠 방금. 근데 방금 배스 하나 터진 건 좀 아까웠어요 탱크랑. 근데 이거 지금 방업도 돼가지고 이제 우리 편도 뮤탈 뜨고 이러면서 400억 늘어나고 02업까지 눌러줬죠. 예, 제가 공업만 하라 했죠 이럴 때. 02업까지 벌써 됐어요. 원래는 공방 1업이거든요 이때. 근데 이제 지금 02업에 03업까지 눌러주면서 셋이 멀티 터렛도 씌워놓고 요거 배슬로 여기 한번 지켜주고 상대가 이러면서 이제 드라곤 핫템 멀티가 있기 때문에 멀티가 없으면 리버 운영해야 되는데 멀티가 있어서 벙커를 안 지어놨기 때문에 템 운영이 돼요 상대가. 이제 스캔 뿌리고 템플러인 거 보고 딱 이것까지만 먹고 센터에 벙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웠어. 하이 템플러 두 개 드라곤에 리버 뮤탈도 업그레이드 된 거 이게 좀 빡세더라. 이거 막기가 너무 빡세스. 이제 스톰도 너무 잘 맞았고 스파이어도 날라갔어요. 그니까 계속 점점 불리해 우린 경기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잘 싸우고 뮤탈도 이래돼 써가지고 다 잡고 정면 이제 탱크로 뚫는 척 해주고 신경 쓰이게 그러고 원래 여기다 펑커를 지을라 했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 상대가 막으러 와가지고 리버랑 드라고 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의 선택은 센터에다 펑커 네. 센터에 펑커 상대 이러면 멀티 먹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못 이겨요. 상대가 또 초보가 아니라
이러면 벙커 받고.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 공업을 해야 되냐면은 배스를 모으면서 벙커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방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공업을 해야 돼. 공업을. 제가 항상 이제 진무경한테도 말하거든요. 이런 상황 오면은 방업하지 말고 공업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셋이 핫템 변조한 거 맞고 다버시 질러 스파이를 여기다 주셨더라고. 그 나도 이제 앞마당 먹고. 아 이거 오늘 좀 한 40분짜리 명경기에요. 빨리 볼게요. 4배로 다버시 온 거 미탈 막아주고. 근데 이제 병력은 맞은데 센터에 벙커를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니까 나는 이제 센터에 벙커하고 이제 12시로 이제 탱크랑 마메로 밀라는 마인드여가지고. 그래서 상대도 아직도 이제 뮤탈과 11시 여기도 있고 멀티 있고 6시까지 먹죠. 이러면 리콜도 준비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비터.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지 500억 탱크. 상대가 이제 하이브가 왜 안 됐냐면요, 본진 가스가 다 떨어졌고 앞마당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를 가도 됐는데 타이밍이 애매하죠. 제가 배술도 많고 하니까. 바버씨도 배술로 막아주고 이런 탱크로 천천히 뚫고 마메로 12시를 깝니다. 공상업 돼 있어가지고 공상업 방위럽이라 개쎄. 센터 나오는 거 막는 거 못 봤네. 아. 네, 이걸 못 막, 못 봤네요, 예. 네, 토스 인구수 200이었거든요? 네, 벙커로 막는 거 못 봤네요. 명장면. 4배속으로 하니까 지나갔죠. 그럼 저도 한시 먹고, 벙커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상대 핫템 견제. 견제 안 당하기 위해 터렛이랑 벙커. 마린 계속 꾸준히 뽑아주고 11시 여기 밀고 얘 떠고 죽이고 11시까지 미니까 경기가 할만해졌죠. 센터만 지켜면 되니까 센터 이런 벙커 짓고 마린 계속 나오고 있고 상대는 이제 이러면 저거 죽고 2대1이에요 우리 편 있고. 저희 편은 있기 때문에. 상대표 저그 뭐 다시 살긴 하는데 살아도 거의 뭐 살은 게 아니죠. 리콜 이제 우리가 리콜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탱크로. 네 이제 계속 이제 EMP도 들어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방업 계속 해주고 스캔 뿌려줘서 아비터 잡고. 맞아요 맞아요 EMP 계속 쏘는 거 맞아요. 설명 보셨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운영이라 테란이 지금 하는 게. 그러면서 3시 쪽에 원래 이게 팩토리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고스트 하려고 그냥 락다운으로 리콜 막으려고 그냥 배럭 지었어. 원래 이게 팩토리여야 되는데 근데 하다가 뭔가 여기 토스가 여기랑 여기 멀티 이거 생생한 거 두 개 먹으면 혹시라도 질 수 있을까봐 그냥 이분도 1대1 유저였거든요? 더드 형도 1대1 이기고 하니까 이때 옵저버 뭐야 바로 스캔 뿌려서 잡고. 그래서 이제 메카로 전환도 해요. 예. 이거, 아머리 두 개 짓고, 탱크 업그레이드 하면서. 혹시 모를 걸 이제 대비해서. 예, 우리 편 이제 리콜 올 거, 마인으로 또 대비도 해주죠. 예, 뭐, 페이스 쪽 다, 고스트랑, 예. 다 대비돼 있고. 이제는 이제 토스가 좀 어렵죠. 예, 이기려면 왜냐 2대1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밀렸으면 안 돼요.
게이트를 여기도 좀 지어놓고. 네, 아까 올랜덤전 하면은 좀 이용호님이 테란이 뜨면 좀 빡세요. 동족이 불리한데 이용호님 테란이라 좀 뭔가 올랜덤전 하면 빡세. 그리고 내가 솔직히 조일장님 적은하고 내가 토스나 테란 나와야 유리한데 우리는 반대로 나오니까. 아까도 그 셋이 포토를 여기 말고 여기랑 여기 지었으면 그 질러 맞고 다크 띄우고 내가 볼 때 한시 털고 이겼는데 그거 좀 아까웠고. 그럼 이제 올리 땡크죠. 업그레이드 하면서 땡크 많아요. 네, 아까 했었어요. 아까 더디형이랑 이용훈이. 아, 근데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상대가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죠. 예. 솔직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역대급 명경기예요. 왜냐면 예, 상대가 이제 상대가 공방이 아니고 상대가 둘 다 잘하는 팀전 유저인데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 엄청 불리한 것도 아니고 거의 1대9로 불리했던 거니까 솔직히 이건 제가 볼 때 명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예.